안녕하세요. 허니로드의 허니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에서의 일정 3일차 무엇을 하나요? 오늘은 매핑강 크루즈. 매핑강이라고 치앙마이에 이렇게 네모나게 성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곽 바깥으로 매핑강이라고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크루즈로 구경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관광 상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예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저희와 함께 이동하면서 재미있게 구경 한번 해보시죠. 고고고! 차가 왔습니다. 사와디카! 포풍캅! 입승 완료! 두 명만 어쨌든 모이면 출발하는 상품이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가네. 멀지가 않아. 시내 근교에 있어갖고 차로 한 15분? 매핑보다 그 Radhika. Okay. I would like to give you information first. Okay. We start from here. Okay. You take the boat up to the north. Okay. Yeah. How many people on the boat? In the morning now, only you, two persons. Oh, really? Yeah. We do only two persons. Okay. Okay. 고맙습니다. 너무 일찍 왔나 보다. 저희는 어제 도이스텝이랑 오이뿌이 투어를 오전에 했는데 이렇게 투어를 오전에 하고 나니까 오후 시간에 되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한 9시 정도에 투어를 시작하는 걸 예약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의도치 않게 프라이빗 투어가 진행이 되겠군. 아무튼 15분 동안 여기 근처 한번 돌아보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매핑강 배를 타는 곳이 와차이몽콜이라는 사원 안에 있어갖고 시간 여유가 되시면은 여기 사원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열매지? 이게 롱간. 이게 롱간인가? 롱간 나무다. 그렇지. 롱간 나무 처음 본다. 치앙마이는 특이한 게 사원에 이렇게 장딱들이 있어. 이게 닭들이 많아. 닭들이 이렇게 자유로워. 여기는 와차이 몽콜이라는 사원입니다. 여기 매핑강 크루즈를 타는 곳이 이 와차이 몽콜 사원 안에 있어서 겸사겸사 이 사원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사원은 황금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다 금은 아니고 보통 저 이 사원의 꼭대기, 저 꼭대기 첨탑 쪽에 약간의 금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우와, 순식간에 사라져. 물고기 입이 되게 크다. 저 큰 빵 쪼가리를 한 입에 그러니까. 다 먹네. 아니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여기 매핑강 크루즈에서는 방생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안녕과 건강과 이런 걸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또 방생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오, 이렇게 물고기를 방생하십니다. 아, 근데 촬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촬영한 이분이 대신 촬영해 줘야 되는데 촬영을 못한 것 같아. 아 진짜? 또 방생 체험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베트남에서도 이런 방생 체험이 있었는데 거기 베트남 서호에서 쩡꺽산 앞에서 방생 체험을 했었지. 금붕어 한 마리 풀어줬던 거 기억난다. 태국도 방생 체험이 있네. 여기가 아무래도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런 방생 체험이 많은 것 같아요. 탑승 완료. 아 진짜 아무도 없을 줄이야. 프라이빗 투어가 됐다.
출발. 아, 이게 물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저희 카약 타는 사람도 있어. 어, 진짜? 얘가 같이 타고 있었어. 리트리버가 타고 있어. 아, 시원하다. 몰라. 오, 이 보트랑 거의 같은 속도라고? 와, 엄청 빨라 진짜인데. 우리랑 거의 같은 속도라. 오, 더 빨라. 와. 오, 앞질렀어. 모터의 힘을 앞질렀어. 지금 마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 아침을 밥을 준다고 합니다. 먹게 생겼습니다. 그냥 한 40분, 3, 40분 정도 배 타고 바로 밥 먹으러 오네. 이게 람보, you know? 람보? 람보? 오. For snake farm, snake man in here. Okay, okay. And that's location for we stop the boat. That's for Sylvester Stallone. Drive the boat. Sylvester Stallone? Yeah, in the Rambo film. Okay. 람보4에서 실버스터 스텔론이 여기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It's a tree for a longan tree. Ah, longan tree. Wow. Yeah. Oh, no. You know, cinnamon. Oh. Cinnamon. Okay. Ah, 이게 시나몬이라고? The leaf from the cinnamon tree. Mm. You can smell. Oh, 진짜. 봐봐. 진짜 시나몬 향이 나. It's pineapple. Oh, pineapple. Pineapple. 아니, 이게 되게 귀엽다. Cannot be enough. Now the big one. 이거는 망고 트리라고 합니다. 망고 트리? 망고는 없어. And this one the mulberry. Mulberry. Yeah, mulberry. 이거는 오디. Mulberry. 지금 되게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And cashew nut. Cashew nut. Yeah. Cashew nut tree. 오. 뭐 Okay, and the right now I have turtle tree. Ah, okay. Local fruit? Yes. I have longan juice. Okay. Ginger juice? Yes. Okay, come in. Thank you. Oh. Oh, 영롱한 카오소이의 자태를 보소. 여기 똑같이. 샬롯. 어제 없었던 고춧가루가 있네. 고춧가루도 있고 설탕. 요거는 어제 갓김치 또 라임. 구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양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튀긴 면이랑 이거 삶은 면이랑 반반씩 나왔습니다. 고기는 치킨이네요. 치킨. 라임을 어제 짜서 넣으니까 훨씬 더 국물이 맛있더라고요. 초코와 그린티. 망고 되게 상큼하다. 그 망고 샤버시였어. 맛있어. 김장 두 스쿱씩 무료. 이제 식사 끝나고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투어는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투어라기보다는 그냥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강바람 맞으면서 시원하게 한 40분 정도 배 타고 밥 먹고 거기 뭐 잠깐 산책하고 다시 돌아가는 코스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괜찮았지? 뭔가 리프레싱 돼. 2만원 초반대 투어 상품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음 치앙마이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